어른들 말씀하실 때 엉덩이가 좀 이렇게 통만하면 네. 아유 아이 잘 낳겠다 이거. 이 허리 굴곡이 있으신 분들은 다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잘 돼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그 미국의 마릴린 몰로가 예. 정확히 0.7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 여성들이 아기를 잘 갈 수 있는 것은 네. 잘 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여성 호르몬이 배라는 환경을 아주 알맞게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밋밋한 허리를 가지신 분들은 수정률이 좀 낮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여성들은 네. 전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조금 높거든요. 여성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수정률이 낮아지고 낮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열심히 운동해서 엄마 아빠가 좀 몸이 건강해지고 그렇죠. 하면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뭐 네. 아무 운동이나 할 수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가임기 남성에서 피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 네. 사이클입니다. 아, 사이클. 사이클. 안장 때문에. 안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장의 고환이 자꾸 마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고환 환경이 뜨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열나죠, 거기. 그렇죠. 네. 1도 정도 체내 온도보다 낮은 환경이래야만 정자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사이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네. 운동이 끝나면 네. 좀 시원하게 아. 차가운 물로 이게 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운동 후에 사우나 하잖아요. 예. 사우나 습관적으로 가임기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도 사우나는 가까이 하는 게 안 좋습니다. 왜요? 임신 중에는요. 왜요? 역시 그 남성에게 있어서 고환의 온도를 올리는 올리니까 여성에게 있어서는 임신 전보다는 임신 초기부터 말기까지 사우나를 자주 하게 되면 저산소증에 노출이 되죠. 아. 지속적으로 산소가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아. 태아에게 저산소증 가면 아주 안 좋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모두 네. 그 가임기에 좋은 운동이 뭐냐 그걸 우리가 골라라 하면은 걷기, 걷기, 조깅, 네. 조깅, 또 이제 요가, 수영, 네. 수영도 좋고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매일 뭐뭐 한 잔 배란에 도움이 된다. 뭐 이제 마시는 거네요. 와인이 좋죠, 와인. 와인이요? 와인. 배란에? 아, 그럼요. 오. 와인이 이제 저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아, 분위기도 띄워주고. 예, 예. 배란에 도움이 된다. 우유? 우유? 우유! 아, 우유! 아, 우유가 도움이 됩니까, 배란에? 우유가 도움 돼요? 오늘 도현 아빠 100점입니다.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어, 이거저거 되다 보니까 걸린걸요? 선생님 참 저를 은근히 좋아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팬이신가 봐요. 저희 집사람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주십시오. 우유가. 마셔라. 우유는 종합영양제잖아요. 그리고 이 균형적인 영양제가 골고루 들어있는 거죠. 다만 이제 비만 여성들은 가능한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 이런 게 좋고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분들은 우유 한 잔만 하시면 배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대한 박상 오늘도 사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탤런트이신 줄 알았어요. 자제분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 큰 딸 하나, 그 밑에 아들 하나 뒀습니다. 아니, 김용만 씨가 그렇게 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아들 하나 딸이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근데 주위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지금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인데 딸이 좀 보장이 된다면 하나 더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박사님이십니까 혹시? 딸을 낳을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야, 제가 있으면은... 아들 낳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사람들이 계시면서 네. 딸 낳는 법 요즘은 달라요. 요즘부터 그러네요. 재미로 그저 소개를 하면은요. 네. 배란 전 며칠 전에 잠자리를 하시면 딸이 많고요. 아 그래요? 배란이 된 이후에 하면은 아들이 많고요. 아 후반 쪽으로 가면 아들이 많고. 맞습니다. 앞쪽에 관계를 갖게 되면 그렇습니다. 딸이 많고 이런 거는 재미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니 거구나. 재미로 얘기하셔도 저희는 뭐 굉장히 지금 저 속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또 있으면 또 뭐 아무거나 또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그 여성이 예. 여성 환경이 고기를 많이 드시면 예. 딸이 많습니다. 몸이 산소화가 되니까 그렇군요. 채소나 이런 야채를 많이 드시면 예. 아들이 많아요. 몸이 거꾸로가 아니고요. 알칼리가 되니까 왜냐하면 알칼리 환경에서는 Y 정자가 더 예. 활동성이 많아지거든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재미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이것도 재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과학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니까. 확률적으로 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고기에 조금 일찍 계란 초기에 고기 먹는 여성과 저희가 참 이게 밥상 네. 앞에서 예, 아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의 위대한 밥상 공개합니다. 치아나는 임신에 도움이 되는 지중이식 위대한 밥상 칠리 소스로 맛을 낸 고단백 장어 향긋한 와인 소스를 곁들인 연어 샐러드 여기에 젊어지는 지중이 열매 올리브와 각종 영양이 풍부한 토마토 채소구이까지 건강한 임신을 위한 지중이식 위대한 밥상 마치 지금 쭉 재료를 살펴봐서는 뭐 우리 지중해나 그렇죠. 예, 유럽에서 완전 그런 메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어에는 이 셀레늄이 많아요. 네. 셀레늄은 특히 수정되기 전부터 수정된 다음에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할 때 자궁 내막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게 연어입니다. 아, 진짜 기특한 녀석이네. 아주.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올리브가 있으니까 올리브는 토코페롤이 많아요. 토코페롤. 네, 비타민 E. 토코라는 말이 그 생식 또는 이제 잉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토코. 토코. 그러니까 비타민 E가 그렇게 예, 생식 환경이 좋다. 장어는 역시 좋군요. 그렇습니다. 네. 장어하면 스태미너잖아요. 그렇죠. 네. 장어입니다 남자는. 꼬리 즐겨 드시나요? 꼬리. 장어꼬리가 더 좋다고 돼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속설인 것 같고요. 네. 장어가 속설이어도 꼬리 드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여튼 좋습니다. 안 드신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예. 일단 먹고 봐야 돼요. 네. 속설이고 먹고. 토마토는 사실 뭐 남성 전립선에 좋다. 그래서 네, 네. 많이들 권하고 계신데 네.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을 라이코펜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라이코펜이 역시 정자 만드는 환경 그리고 네. 전립선이 중요해요 남성에 네. 있어서 예. 그 전립선 환경에도 아주 좋은 오. 것이 예. 토마토입니다. 아, 그런 때보다도 이 효능에 대해서 듣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뭐 효능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유, 좋아요. 네. 에이, 너무 들어가자마자 음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들었어요. 이건 타이밍이 아니에요. 혀 깨문 줄 알았어요. 이 장어의 풍부한 맛과 이 소스의 아주 짭짤하면서도 이 맛이 까맣게 어우러져서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손이 자꾸만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오, 기가 막힙니다. 이 고추의 향기로운 고추. 고추가 향을 아니 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거만 드시니까 아니 그것과 함께 제가 이거 하나 뭘 또 얹으세요 거기다 예 왜냐면 이게 보니까 아까 정자 생성에 라이코펜 같이 해서 오 진짜 맛있어 저걸 같이 드시나요? 예. 꾹! 왜 혀 깨물었어? 혀 깨물었죠? 짜요 짜? 정말 맛있다 정말 다르죠 생각했던 거하고 느낌이 씹는 느낌 막 생성이 되는 걸 느끼고 어디서요? 예? 어디서요? 제 몸 일부에서 한 천만 마리가 갑자기 생겼어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서로 인사하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애기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현무 씨가 네, 근데 김찬...